말로는 선불교는 말로는 우리 안에 있는 참나가 있다고 그러고 이걸 찾겠다고 하지만 수행하는 걸 보면 에고만 닥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이 자리를 못 찾고 자꾸 에고에서 오는 명상하다 오는 신비 체험은 다 에고가 겪는 겁니다. 그 에고의 세계예요. 그거 가지고 논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그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죠. 재밌는 체험이죠, 뭐. 이게 또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 명상하다 뭐좀 보이고 하면 더 재밌죠.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그 명상하는데 좀더 재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또 남다른 체험을 함으로써 좀더 지혜를 더 얻으라는 그런 것뿐이지, 삼매 자체에 매몰되시면 안 돼요. 그런 데서 오는 희열이나. 내가 이 삼매 상태에 빠져드시셔도 안 되는 게요. 여러분 명상하시는 목표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신성을 정확히 알고 지속적으로 이 마음과 이 접속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이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요, 여러분 마음에는 신성한 마음의 영역이 있어요. 밖으로 자꾸 달나라 가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영역을 못 찾으시면 여러분은 이 에고 속에서 계속 무상하고 부처님이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없다고 했던 이 에고 속에서만 계속 살아가셔야 되니까 차원 이동을 좀 하셔야죠. 여러분 안에 있는 더 궁극의 차원을 아셔야 되는데 이걸 차원의 문제로 접근 안 하고 에고가 얼마나 탐진치가 없어지느냐로 접근하시면 그거는 옳은 일이에요. 에고가 탐진치 없어지면 좋은 일이에요. 그만큼 그 아름다운 일인데 문제는 고된 싸움이 된다는 거죠. 자기 내 에고가 노력을 통해 계속 탐진치를 없앤 상태를 유지할 때만 나는 열반의 기쁨을 느끼니까 우리 안에 원래 열반 덩어리가 있다고 접근을 하면 더 여유롭게, 더 편하게, 더그 열반의 락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 열반에서 오는 지혜와 그런 행복감과 이런 또그 자비심, 열반에서 오는 힘을 끌어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살짝 아쉬운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더 쉽게 접근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를 알고 언제든지 그 자리와 만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셔도 에고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고에서는 잡념이 일념으로 변해요. 이게 에고의 공부죠. 잡스럽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면 그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계속 관리해 가는 걸. 근데 여기에만 집중하고 원래 고요하고 원래 광명한 참나 자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이 싸움은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 마음은 다시 잡념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어야 되는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화두한다는 분들도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보려고 화두를 잡았는데 하는 일은 화두를 얼마나 화두의 일념을 유지하느냐 그 일념이 잔악계나가 되느냐 오매이려가 되느냐 동정이려 지금 에고의 문제로 와가지고 계속 내 에고가 오매이려 하기 전에는 견성할 자격이 없다 하는 식으로 자기를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학당 강의가 들어가서 아주 재밌는 일이었죠. 탁 모른다 하라니까 바로 참나를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절에서 명상하시는 분들, 요가원에서 요가하고 계신 분들, 한 생각 돌이키면 다 참나죠. 지금 견성할 수 있는 상태예요. 하고 계시고 본인이 모르지. 그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게 이게 신비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 하고 계시고 할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부한단 말이죠. 참나가 장난이냐 이러면 우습죠. 그래서 그런 분들마저도 화두 잡다가 딱 돌이켜서 참나 느끼라 그러면 그냥 느껴요. 계속 그 상태가 흐르지 않느냐 흐른다. 자 이제 어떻게 할래? 오메이려를 먼저 하고 다시 생각해 보겠다. 오메이려 하러 다시 가시더라고요. 왜냐 오메이려를 해야 거기서 인정받거든요. 지금 참나를 만난 기쁨보다도 오메이려를 못한 그 결핍감이 더큰 거예요. 참 난감하죠. 이런 이게 우리 실정입니다, 현재.